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화 같은 게 보통은 학원물, 연애물이 많은데,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히어로물이 많고, 뭐 이런 차이들이 좀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그림체도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어릴 때 미국 만화를 보면은, 와, 왜 이렇게 못생겼어? 막 그랬거든요. 보통 만화 주인공은 잘생기고 예뻐야 되는데, 우리는 막 순정 만화 주인공도 막눈 반짝반짝 빛나고 되게 예쁘잖아요. 크고 막 머리 그렇지. 머리 길고 길고 막 얼굴에 금발머리 반이 들이죠. 휘날리고 막. 근데 미국 만화를 보면 너무 사실적이야. 근데 한국 만화가 그렇다면은 이 미국 어디언스한테 먹히나요? 나 진짜 그게 되게 궁금해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원래는 한국 만화의 그림체가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인기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잘 되는 뭐 예를 들면 여신강림이다. 최근에 뭐 드라마로도 나와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 여신강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너무 좋아해요. 100만 명 이상의 독자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와, 이 그림이 너무 멋있다. 뭐 캐릭터가 너무 멋지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걸 보고 있다 보면 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글로벌리 멋지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웹툰이라는 저 컨텐츠가 한국 컨텐츠가 롤모델을 하면서 현지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면서 이제 현지 그림체의 또 웹툰들이 계속 나오니까는요. 그런 부분에서 이두 개가 미싱이 되며 글로벌 플랫폼까지 갈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문화적인 차이를 느꼈던 거가 미국 만화를 옛날에 봤을 때잘안 들어온 이유가 너무 빽빽한 거예요. 서양화와 동양화의 차이 같아요. 동양화는 여백이 많잖아요. 그래서 라인으로 그리지, 뭐, 난초 이런 거 이렇게 라인으로 그리잖아요. 까만색 라인으로. 그러니까 여백도 많고 채색도 많지가 않은 그림이 익숙한데, 서양화는 반면에 캔버스 프레임까지 그냥 빽빽하게 색칠을 다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엑스맨 같은 만화를 보면 색깔이 너무 꽉 차고 어둡고 이런 느낌이 어색한 거예요. 그게. 라인 중심의 이 한국 만화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근데 웹툰의 스타일이 약간 그 둘을 이렇게 뭔가 겹쳤다라는 느낌은 좀 들긴 해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사로잡은 거잖아요. 아마 그거를 좀 접점을 찾는데 대표님만의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뭐 빽빽하다라는 느낌이 사실 컨텐츠적인 차이인데 기존의 그 페이지 만화 시절에는 한국은 동적 연출의 만화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정적 연출의 만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러스트 노블이라는 말을 좀더 많이 썼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국에서는 뭐 전쟁 신이에요. 그러면 뭐 적이 전방에 적이 보이고 수류탄을 가지고 던지고 그 다음 신에서 쾅 하고 뭐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를 돌파했다 이런 형태로 작품이 구성이 되는데 미국에서는 수류탄 던지는 장면 하나 있고 저쪽에 적이 보인다 아 맞아 수류탄을 했다 대사가 너무 던졌다 과감 소리가 났다 이렇게 굉장히 정적인 연출을 쓰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만화 시절에는 사실 읽는 방식이 너무 차이가 나서 서로 간의 크로스보딩이 굉장히 힘들었어. 근데 웹툰은 페이지형 방식이 아니라 스크롤 방식이다 보니 정적인 연출이면서도 또 동적인 연출이거든요. 그래서 그두 부분을 일종의 뭐 영상 프레임처럼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자들에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한국 웹툰의 신의 한 수는 위로 올리는 스크롤인 것 같아요. 아, 그 스마트폰 시대. 스마트폰에서 그 위로 이렇게 밀어서 올리는 기술은 사실은 애플 아이폰에서 만들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는데, 그거를 제일 잘 이용한 게 웹툰인 것 같거든요. 사실 웹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비주얼 스토리텔링 컨텐츠 중에 유일하게 독자가 소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컨텐츠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화는 그러네. 감독이 2시간짜리로 만들면 2시간 동안 봐야 돼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웹툰을 5분 만에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에 심취해서 와, 너무 멋있다 하면서 1시간 걸려서 보기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공간을 제공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이 웹툰은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에게 준 거네요. 그건 진짜 멋진 일이네.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죠. 뭐 1.2배속, 1.5배속 유튜브나 뭐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어색하거든 사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연장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웹툰은 사실은 사용자가 사실은 거의 다 절반은 완성을 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하고 만화를 볼 때의 차이점은 만화는 커트와 커트 사이를 우리가 상상으로 메꿔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우리의 구축을 하는 거니까 물론 크리에이터 만화가가
100이라는 걸 만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빈 공간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사실 독자들이 다 채워넣는 거거든요. 상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훨씬 더 인터랙티브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독자들이 항상 이제 기다리는 게 언제 다음 권이 나오나 그러는데 이게 결국에는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스토리라인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 스토리라인에서 저는 사실 뭐 영미권의 장벽을 넘었다는 게 굉장히 좀 뭐랄까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최근 들어서 그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웹소설 업체 캐나다 최고의 웹소설 업체를 또 인수를 했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거기 컨텐츠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웹툰화 시키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이런 패키징 컨텐츠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웹소설이 웹툰화가 되고 웹툰화가 뭐 영상화가 되고 이런 게임화가 되고 이런 부분이 하나의 라인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 네. 같고 사실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웹소설과 웹툰 같은 경우가 하나의 패키징인데요. 창작의 허들이 낮은 웹소설이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기서 이야기가 검증되면 이 경쟁력 있는 이야기로 비주얼 스토리텔링 컨텐츠인 웹툰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이러한 부분이 계속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겠죠. 예전에는 만화가 그러면 그림을 일단 못 그리면 만화가가 못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만화 그리는 사람은 따로 있고 만화 스토리라인 쓰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있는 사람 이게 문턱이 그만큼 낮아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잘하는 거는 마케팅 잘하는 거고 위즈니악은 컴퓨터 테크놀로지 갖고 있는 그렇죠. 사람인데 둘이 만날 수 있는 차고가 있던 거잖아요. 그 역할을 제가 볼 때는 웹툰 플랫폼이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재능들을 컴바인 시켜 합쳐가지고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거라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 웹소설 중에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웹툰으로 돼가지고 히트를 친 다음에 다시 웹소설로 와서 16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한 달에 16억이요? 한 달에 16억 8천만 원 동안을 벌어가셨고요. 와. 지금도 굉장히 계속 높은 금액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한 달을 이었던 거고 그리고 그게 거의 뭐 많이 꺾이지 않은 상태로 계속 매출이 그렇게 다달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분은 얼큰 어떻게? 16억 8천만 원 중에 70%를 작가님이 가져가시는데요. 와.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웹소설은 이미 완결이 돼 있어요. 연재가 끝났는데요. 웹툰은 지금 제 생각에 한 8년, 9년 정도 연재가 더 남았거든요. 오. 그렇게 얼마야?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독자가 계속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오. 예를 들면 독자가 200만 명 들어오면 대박이다. 그중에 20만 명이 또 웹소설 보러 가고 그치. 또 그냥 나는 웹툰으로 볼래 하고 계속 웹툰으로 보고 있다가 아 근데 나는 이거 뒷부분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소설로 빨리 봐야겠어 그러면 다시 또 웹소설로 넘어가고 그러면 대표님 예를 들어서 웹툰과 웹소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네. 드라마가 되고 큰 영화가 됐어요 네. 그러면 그 원작자 분은 계속해서 수익이 또 발생하나요?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죠. 와, 그래서 어마어마해요? 예, 가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작가님들이 뭐 아 이거 작품이 힘들고 뭐 야 이거 너무 힘든데 뭐 이런 말씀하시다가 뭐 예를 들면 드라마가 된다거나 영상화가 되고 뭐 수익이 뭐 50배가 폭증을 한다든가 뭐 70배가 폭증하고 막 이렇게 되면 작가들이 형 나 금융치료를 받았더니 하나도 힘이 안 들어. 막. 아 금융치료. 뭐 이런 얘기도 봐야죠. 하고. 네. 아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네. 이게 마음에 들면은 원작을 찾아보거든요. 그렇죠. 그럼 동시에 다시 또 수익이 생기는 구조니까 네. 그 영화 신과 함께가 이제 또 웹툰이 원작인데 일본에서 네. 리메이크가 됐고 미생 드라마 한국에서 굉장히 네. 인기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건 역시도 미국과 일본에서 리메이크를 논의했다고 해요. 이건 역시도 컨텐츠를 통한 문화 수출이고 또 수익을 얻는 구조니까 그렇죠. 가끔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드라마 만드시는 제작사분들이 야 드라마는 우리가 잘 만들었는데 돈은 웹툰이 벌어 막 이런 말씀하시고 가끔은 웹툰이 잘 돼서 웹툰이 터졌는데 돈은 웹소설이 벌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런 구조가 나오느냐면 일단 회차가 차이가 있어요. 영화가 한 편이다 라고 하면 사실 웹툰으로는 뭐 300화 그리고 소설은 1200화. 그렇기 때문에 단일 컨텐츠를 소비하는 그 시간대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금 형태가 다르거든요. 제 꿈을 웹소설가로 할까?
세계적인 엔터 기업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네이버 웹툰만의 독특한 어떻게 보면 경쟁력 이런 거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갖췄기 때문에 크로스보딩이 가능하다. 글로벌 크로스보딩. 한국 작품이 프랑스 독자를 만나기도 하고 미국 독자를 만나기도 하고 일본 독자를 만나기도 하고 반대로 그 루 올림푸스 같은 미국 작품이 한국에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가기도 하고 글로벌 사이즈로 그 서로 오갈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 서비스 내에는 캔버스라고 아마추어 작가님들이 그 작품을 올리고 팬덤을 얻고 그 다음에 프로로 데뷔할 수 있는 그런 승격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종의 그 유튜버와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데뷔하신 분들이 이제 저희의 오리지널 컨텐츠가 되는데 그래서 아마추어도 활동할 수 있고 아마추어가 여기서 프로페셔널로 데뷔할 수 있고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리에이터도 있고 그 지원하는 사람들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사람들이 몇 명 정도가 이렇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아마추어로 활동하고 있는 저희 플랫폼 내에서의 전체 크리에이터가 한 70만 명 정도 되고요. 네. 70만 명. 아마추어 크리에이터가 70만 명.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아까 네. 대표님 크로스보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 한국이 주 무대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예, 정말 대박 작품을 꿈꾸는 꿈꾸는 그런 분들이 여기서 오픈돼서 활동할 수 있다는 진짜 몇십만 명의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게 엄청난 경쟁력이죠.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만화가 과거에 이렇게 종이책으로 전파가 되던 시절과 지금처럼 빛의 속도로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파되는 건 완전히 다른 체계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산업적인 기회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런 걸 초기에 예상을 하셨던 건지 엔사에 들어와서 그 우연치 않게 그 만화 서비스를 맡게 됐고 당시에 만화 예 당시 만화 서비스는 그 웹툰이란 서비스가 없었어요. 기존 페이지 만화를 뭐 스캔레이션 해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사용자들에게 보여줄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저는 엄청난 만화 오타쿠라서 만화 팬이라서 만화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당시에 출판 시장이 어려워서 만화 콘텐츠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단순히 이거를 소싱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다. 뭔가 새로운 마중물을 넣어야겠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아마추어들이 육성될 수 있는 그런 그 성장 모델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보상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또 한 번 이 콘텐츠를 보기 시작하면 주기적으로 찾아올 수 있게끔 요일제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형태로 하나씩 피처들을 만들어 나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사실 엔사 웹툰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랑 요즘 같은 이런 웹툰 시장이 커진 때 크리에이터들의 반응은 확실히 다를 것 같은데 좀 변화가 있을까요? 팬과 크리에이터의 관계는 이제 뭐 정말 너무 아름다운 관계로 더 변한 것 같고요. 끈끈하죠. 네, 끈끈하고 뭐 정말 그 슈퍼스타의 포지션 그렇게 만들어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저희와 그 작가님과의 관계는 예전에도 그리했고 지금도 그렇고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그러하지만 항상 독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서로 뭐라 그래야 되나 서로 고마워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데 또 마감이라는 걸 항상 독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그 또 어렵기도 하고요.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김규삼 작가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라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중구야, 내가 만화 그만둔다고 하고 그 자격증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런 나를 웹툰의 세상으로 이끌어줘서 너무 고맙다. 아, 제가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 오히려 아무것도 없던 볼모지에 형이 너무 멋있는 숍을 열어주셔서 그게 마을이 되고 도시가 되고 큰 진짜 이런 국가가 된 것 같습니다. 큰 산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와 그런 거 사실
뭐 저희를 통해 작가도 성장하고 작가님들을 통해 저희도 성장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감이라는 과정 속에서 형 오늘 마감이야. 끊임없는 아기를 해야 한다 라는 측면에서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는 그 미묘한 관계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콘텐츠 산업인 거잖아요. 네. 또 그리고 우리는 뭐 지식재산권 하면은 이제는 굉장히 이 개념이 좀 많이 달라졌죠. 우리가 받아들인 것도 우리가 콘텐츠를 양상하고 또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렇죠. 네, 정책도 네.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작가와 플랫폼 그리고 플랫폼과 외부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예를 들면 미국에서 저희가 처음 계약서를 작가님들에게 드렸을 때 그 크리에이터들이 다 놀라요. 어?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다수의 그 회사들이 그 뭐 작가들께 콘텐츠를 뭐 일종의 용역처럼 그 제공하고 그다음에 저작권을 100% 회사가 갖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작가가 저작권을 갖지만 이거를 저희가 사업적으로 오히려 서포트를 하고 핸들링을 하고 어떤 경우는 부분적으로 쉐어하고 이런 형태로 작가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형태로 그 사업 구조를 짰고요. 뿐만 아니라 불법 유통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저희는 툰레이더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불법으로 저희 콘텐츠를 퍼가면 몇 분 안에 자동으로 누가 어디로 퍼갔는지를 체크해서 다 블럭을 한다거나 팔로우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도 걸출한 게임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선도 업체인 어떤 데는 대부분 IP를 갖고 있고 또 다른 업체는 그 IP를 활용해서 다른 게임을 만드는데 이 두 회사의 이익률을 따지면 엄청 차이가 나요. 주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IP에 대한 보호도 그렇고 또 어느 정도로 그 IP를 잘 상업화하는가 이런 부분도 아마 N사의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앞으로 웹툰 시장은 어떤 미래를 좀 기대하면 좋을지 또 이제 대표님이 일구고 싶은 그 웹툰 시장은 어떤지 작년에 제가 터키 소년한테 메일을 받았거든요. 그 내용이 미라클이라는 제목의 메일이었는데 그래서 웹툰 덕분에 친구가 생겼고 우리는 웹툰 클럽을 만들려고 한다. 너네들한테 너무 고맙다. 더 신기한 거는 저희는 터키에 서비스를 한 적이 없거든요. 미국에서 저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아 이게 영어를 통해서 글로벌로 확산되는 거의 위력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플랫폼의 최초로 글로벌에서 성공했다라는 부분의 의미를 더 공고히 하고 정말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크리에이터들, 다양한 컨텐츠들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이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성장 저희들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